한정이 후보인데. 아이고 우리 한정희 선생님 어때 좋은 대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 옛날에 우리 고생하던데 그러네. 화곡동도 들어오는. 화곡동 들어오죠. 여기가 화곡사도. 옛날에 네. 원래 얘는 팀이 잘 짜져서 걱정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취해가지고 아유 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바보들이 있어. 그래서 얘만 큰일 난다. 조금만 삐죽대면 그냥 미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고개를 쳐주는 순간 나라. 장군을 해보니까 잘 알아. 그래. 4월 5일 유도. 사전 투표. 아, 감사합니다. 아, 병원에. 아, 우산을 쓰셔야 되겠다. 우산 여기서 어머니시고. 안녕하세요. 스텔라니. 스텔라니. 선생님, 기운 좀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자. 한대희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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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여기 계시네. 어머니 비 오는 데도 추운 데 왜 이러고 계셔? 어? 비 와서 가셨군요. 비가 와서 여기 가실려다가 조금 짜장 그 집은 가셔야 되거든. 한정이는 잘 알지 어머니? 예? 한정이는 잘 알지? 예. 잘 아세요? 예. 진짜로? 예. 누군데? 한정이가 누구예요? 이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정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많이 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타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보로. 소보로가 제일 나은가요? 어떻게 사장님? 다 맛있습니다. 손보세요. 손맛에 응이 제일 좋을까? 금방 나왔어요? 안 사셔도 되는데. 저는 공갈빵. 공갈빵? 공갈빵. 드셔. 자, 그러면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좀 드세요. 이건, 네. 이건 내가 외부 유입하는 거니까, 아, 이게 저 남부시장에 도움이 돼. 공갈빵. 공갈빵으로. 그냥 이렇게 싸갖고 갈게요. 정말 많아요. 네. 어머니 내가 만원 한 2만 원 주세요. 2만 원 제일 2만 원 주세요. 저런 공갈빵 저런 게 먹기가 좋지. 네. 네. 공갈빵 좋지. 그렇죠. 그다음에 찹쌀떡도 조금 넣고. 찹쌀떡 딱 붙어 있어.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어가셨습니다. 예, 빵도 잘 먹겠습니다. 빵 잘 먹겠습니다.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우리 진성균은 뭐예요? 서울시에서 근무해봤지, 청와대 근무해봤지, 당에서도 근무해봤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습니다. 원래 당의 전략 기획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서 와서 여기서 자리를 이제 잡았는데 진현 지금 3선째죠? 4선? 비례는 0.5선 아닙니까? 재선 도전이면 강서 재선. 그래 3선째입니다. 이제 3선.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해셔야 진성준을 거목으로 키웁니다. 옛날에 옛날 우리 선배들 보면 요 고비를 어른들이 딱 넘겨주면 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진성준의 이 집행력, 진성준의 추진력이라면 뭐 아마 어떤 현안 뭐 김봉왕도 또 옮길 거라며? 아니요 여기 놔두고 혁신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봉왕 혁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자기 머리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조금 우리가 어려웠다가 이젠 다시 우리가 지지자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해서 올라가고 저쪽으로 꺾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든지 그래야죠. 우리가 항상 지금 반발짝
한 발짝 지금 뒤에서 쫓아가고 있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야, 이렇게 개판을 쳐도 그냥 계속 해먹는다면 앞으로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강서에는 진성주의를 앞장세워가지고 이거 정말로 한번 하자. 우리가 한석이 더 많아도 더 많아야지. 의회라도 국회라도 우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야 지 멋대로 못하지. 자, 우리 제가 진성주를 화이팅하면 여러분 세 분만 합시다. 예. 진성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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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성준이 도와주시겠다고 김부겸 총리께서 오셨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김부겸 총리. 아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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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김성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김성준입니다. 아, 예. 아이고. 잘하고 있지 마. 아이고, 진행 가죠. 어머니, 뭘. 이제 나와, 본인 나와, 진성준이 나와. 진실, 같은 진실. 같은 진실이라서, 아이고, 희석인데, 그지? 예, 희석인데. 네, 진실. 그럼 뭐. 손 한 번 더 잡아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총리님, 감사합니다. 양희생 저를 잡아주시네, 기분도.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저쪽하고 여기가 경계가 바로 저 길이야? 저. 총리도 저였죠. 그러면, 아. 병하고 그건 참 좋죠. 병하고 경제적으로. 물이랑 경제적 발산이 있고요. 병하고 경제적으로 여기서는 여기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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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옛날에 우리한테는 좋은 밭은 아니었는데 여기를 또 하나하나 돌 골라내고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면 잘 하고 예, 예. 하여튼 저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하여튼 다 합시다. 예, 예, 예.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 힘내자.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옛날 시스템을 보시다가 진짜 뵙니까 반갑네요. 반갑죠. 우리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용찬.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안 나가는 게 좋잖아요. 모바일 쪽이 훨씬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십사. 예. 오늘 하긴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그 카드 수수료 같은 걸 감안하면 네네, 모바일 쪽으로. 네, 모바, 없는 상품을 네네. 모바일 쪽으로 권유를 네. 하라. 아니, 네. 뭐 하신 말씀 있으면 만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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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렸을 때 갔을 때.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자, 수고하셨어요. 네, 같이 갈 때는 가요. 가부로 가실 거예요? 저희 가부로 가실 거예요. 수고해. 아유, 반갑습니다. 워낙 이제 수도권이라는 게 요새 서로 긴장이 되는 곳이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4월 10일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도 혼이 안 난다면 너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그동안 한 2년 동안 제대로 못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의회에 일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정부가 또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 못하죠.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조사받아야 될 사람들을 빼돌려서 대사 보내고 이런 짓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를 여러분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왜 양천이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뿌리를 아는 사람, 우리 황희를 바로 그런 일꾼으로 키워줄 것을 여러분에게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4월 10일 확실하게 심판하고, 그래서 견제 세력을 민주당에 주면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확실히 책임지는 그런 대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황희와 또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번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황희만 나와요. 오늘은 황희만 나와요.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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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장 고집지.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네네 하고 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부겸 총리님 목사랑 시장에서 가장 유익이죠. 아신대니까. 자,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부겸 총리입니다. 저도 황희. 예, 예. 황희가 나옵니다, 어머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럼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자꾸 무슨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그림 같은 이야기 실현된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어떤 소위 윤활유가 있어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뭔지를 조금 더 정보하고, 그러니까 아마 황인 국회를 가시는 정보 이런 거는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뭐 그건 또 뭐 이 정부 잘 되면 다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안 하고 하는 그런 나머지 다 할 거예요. 저희들은 요즘에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는 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인수가 계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귀한 시간 내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